부부의 생활은 1편도 아직 세 개, 안 봤잖아. 세 개. 이름도 틀려. 부부의 세계. 불륜녀로 나온. 불륜녀 역할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대박이 났어요. 맞아. 아, 나. 댓글을 달려. 그걸 나왔고, 사람들 다 그렇게 현실과 드라마를 맞아. 구분 못 하는 거 아니니까. 하로! 오늘은 요즘 핫하잖아.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 거야. 그 부부의 세계를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저희는 드라마 워낙 안 봐요. 원래 안 보고 요새 좀 보기 시작한 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정도? 그거밖에 안 봤는데 부부의 생활은 1편도 아직 안 봤잖아. 세계 이름도 틀렸어. 언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부부의 생활 갑자기 그 정도로 제목까지 틀렸으니까 정말 그 정도로 저희가 안 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드라마로 이렇게 나오면은 한소희 배우님이 불륜녀로 나오나 봐. 불륜녀 역할로. 엄청 나쁘게 나오나 봐. 엄청 악하게 나쁘게 나오나 봐요, 조금. 엄청 악하게 나와서 가족들한테도 욕먹고 있대. 친구들한테도 욕먹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연기도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이 드라마가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대박이 났어요. 맞아. 그래서 악플들을 보면 99%가 다 인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인리어 댓글부터 시작할게요. 바퍼냐 띵깟 대화. Padahal kan tugasnya acting, bukan ngerebut suami orang. Hey netizen, 62. 그러니까 연기는 연기일 뿐이다. 제발 정신 차려라. 대충 이런 댓글이고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 인도네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 딱 두 개로 갈라졌잖아. 한 명은 악플. 악플. 한 명은 악플다 한 사람 또 악플. 뭔지 알지? 악플다 한 사람들한테 또 악플을. 그렇죠. 왜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쪽팔린 거야. 부끄럽겠지.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맞 소희 acting-nya sangat baik sampai buat orang-orang kesal dengan kemampuannya.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한 거지. 잘하니까 너무 몰입을 한 거지. 그치. 진짜 블락골 또는 불륜녀. 불륜녀를 블락골이라고 하는데 불륜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근데 이거 좀 너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너무 이상한 거.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 아니면은 그냥 한 말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장난으로? 한 거, 장난으로. 장난으로? 그냥 왜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 아, 이 나쁜 놈, 착한 놈 막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재미로 불륜녀라고 코멘트를 단 건데 이제 그게 크게 이슈화된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이걸 진심으로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당연히 드라마랑 현실이랑 구분을 할 수 있지, 사람이라면. 그치.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같이 붙인 거야. 그럼 장난이잖아. 그치, 그러면 장난이지. Baru kali ini ngeliat komen orang Indo sebanyak ini. Tapi ya, baru kali ini gua malu jadi warga Indonesia. Yang gak bisa bedain mana drama ama real, coba dong dibuka dikit otaknya. Mohon maaf deh. 그 인도네시아,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그치. 그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댓글을 보면 다 한소희님 힘내세요. 배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연기 너무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댓글이 더 많아. 지금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기 잘한다. 예쁘다. 연기 잘한다. 이렇게 응원합니다. 악플 달지 말라. 이런 댓글이 대부분인 것 같아. 지금은. 그리고 악플 처음에 달렸더라도 장난이었겠지? 설마. 한국어 있고. 이게 진짜 장난인 것 같아. 악플이 악플이 아니야. 악플 같지가 않고 그냥 sarcastic. You know? 맞아, sarcastic. 진심이었더라도 그렇게 진심이처럼 이렇게 댓글 난 사람도 엄청 소수일걸.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아. 맞아. 그런 댓글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acting-nya bagus, warga Indonesia tahan emosi-ya.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와 감정이 너무 하지 말아라. 한국 드라마가 또 엄청 이렇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빠지게 하는 그런 몰입감 쩔잖아. 몰입감 쩔잖아. 생각나고. 나도 봤으면 빠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보고 잤어 처음부터. Yang belum pernah nonton filmnya, tapi kesini cuma buat baca komen ada nggak? Ada.
나. 너무 신기한 게 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많을까? 불륜이라는 소재가 인도네시아 드라마 봐도 다 불륜 소재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 한국도 대박나긴 했어. 근데 이게 원작이 영국 거라는데? 맞아, 이게 원래 부부의 세계 맞아. 리메이크를 한국에서 한 거라고 하던데? 맞아. 원래 악역 역할 맡은 사람은 이렇게 욕먹는 게 오히려 칭찬이래. 칭찬이지. 그만큼 그치. 연기를 잘한 거니까. 정말 실감나게 그치? 한 거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한 개 인스타에다가 포스터를 하면 5,6천 개씩 달리는데 이 그걸로 드라마로 뜬 거야. 엄청 떠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다 댓글을 달아서 최소 8만 개 댓글을 달렸대. 이 사람은 프린스 메이튼, 마틴, 프린스 마틴, 리마, 한소희, 샤팔라기, 양마오, 칼리안, 물리, 스카랑. 누구지? 프린스 마틴이랑 리마르가 누구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다른 연예인인가? 연예인. 유명인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 혹시 아시는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달아주세요. Please lah, open-minded dikit. Omongan kalian yang menjatuhkan mungkin kalian anggap enteng atau bercanda, tapi yang dengar yakin dia nggak merasa sedih.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응원하는 댓글 굉장히 많고요. Belakor 하고 웃음 표시 있잖아. So I don't know if this is sarcastic or he was being serious. But it's sarcastic. Sarcastic? Oh, 봐봐, 이 사람. And so he, sorry for the actions of Indonesian citizens who flood your posts 이게... with insults in our language. Sorry for everything. You are a beautiful and talented woman. Sorry, and so he, we love you. 막 이런 거 있던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혹시 자기 언어 못 알아들을까봐 다 번역, 구글 번역기 해가지고 맞아, 구글 번역기로 해서 미안하다고 한국어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래. 아, 한국어 댓글 한 명 찾았어, 나 아까 하다가. Please leave her alone. It's just a drama. Wake up, Indonesian haters. So pathetic. 드라마랑 현실이랑 구분 좀 해. 밑에 댓글이 쫙 달렸어요, 인리어로. 우리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도. I am Indonesian. Honestly, I am ashamed of their behavior. For that, I apologize for their behavior. 그러니까 한국 팬들이 조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언니 이쁘다. 맞아. So nothing really dramatic or bad. 그렇게 막 심각한 인도네시아 댓글은 없어요. 맞아요. 한국어를 보면은 언니 너무 좋은데 빡쳐요 막 이런. 빡쳐요. 언니 너무 예쁜데 역할이 왜 그때 그런 거. 아니 근데 빡치니까 연기를 잘했다는 증거죠. 그치. 진짜 연기를 사실. 잘한 거지. 악역을 했으니까. 막 빡치는데 진짜 예뻐 막 이런 거. 언니 이태호 만나지 마요. 상대역인가 봐. 나랑 만나. 그리고 없어. 여다경, 이게 배우 그 역할인가 봐. 아, 역할. 여다경 보면 너무 화나는데 소희 언니 얼굴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 역할은 너무, 너무 싫은데 진짜 배우님은 너무 좋다 이거지.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어. 다경 유재, 소희 무재. 진짜 맞네, 맞네. 근데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그치. 연기를 너무 잘하신 거지. 좀 차이가 나죠. 한국어 댓글은 다 주로 와 너무 잘한다. 여다경은 싫지만 한소희는 너무 좋다. 약간 이런 100% 포지티브한 거고 인도네시아 댓글은 몇 개는 그래도 헤이트 코멘트가 아직도 있어요.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로 바뀐 것 같아. 그치. 사과의 댓글도 많고. 한국 팬들이 있으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다 그렇게 현실과 드라마를 맞아. 구분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하더라도 진짜 진심으로 그런 걸 악플 단 사람은 없어요.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냥 장난으로 이 불륜녀야 막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그런 막 장난스러운 이모티콘 붙이고 그러면 진심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봤던 댓글 중에서는 없었어. 맞아. 그런 진심으로 악플 단 사람 없었어. 다 사과의 댓글, 다 응원 메시지 그거밖에 없었어. 악플 달리는 것도 연기를 그만큼 잘했다는 거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고 지금 그만큼 또 떴다는 거지. 그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악플 단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Like seriously? Why? 맞아. 근데 내가 본 것 중에서 없으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치. 당연히 이상한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막 크게 이슈화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럴 거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저희는 그냥 사람들이 리액션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해주세요. 아쿠예은, 아쿠예진, 따다. 따다. 감사합니다.